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비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인데 남북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겉으로 볼 때 북 이스라엘이 융성했고 영토 확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랄 나봇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뺏기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뺏긴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드니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벳이 좋다.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좋은 신앙의 친구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고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제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예배드려야지,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부터 해야지, 말씀부터 들어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멈추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